진짜 리얼인데 제가 한번 맞아봐도 될까요? 아, 잠깐만. 그때 당시 파이트머니가 어느 정도였어요? 박종팔 저기 선배님 얘기를 듣기로는 강남 집문서를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반에서 짱인가요? 네. 건드리는 친구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현 한국 챔피언 신동명입니다. 아,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인천 가정동 루원시티 복싱의 신 체육관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회원들 오기 전에 지금 청소를 간단하게 해야 돼 가지고 지금 청소기 돌리고 있었습니다. 관장님, 이분은 선수신가요? 아니, 선수는 아니신데 여기서 잘 배워서 이 정도 실력이 된 거죠. 취미반인데 이 정도인가요? 예, 저희는 정통 복싱이어가지고. 아니, 보통 제가 알기로는 다이어트 복싱하면 음악 틀어놓고 좀 춤추는 식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안 하네요. 아, 제가 또 원체 그 뮤직복싱 별로 안 좋아해서 여성분들이 배우더라도 좀 남자처럼 자세 멋있게 이런 거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저희는 똑같이 전통 복싱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통 복싱으로 하는 게 뭐 살도 살이지만 여성분들한테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도 키워질 것 같아요. 그럼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데. 이렇게 오전 운동이 끝나면은 보통 뭐 하세요? 회원님들 다 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짬 내서 복싱하고 운동을 또 합니다. 복싱 선수들은 주먹이 날라와도 눈을 감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주먹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눈 감을 때 펀치가 날라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상대방을 보고 있는 거죠. 관장님도 확실히 뭐가 날라오면은 눈을 잘 안 깜빡이시나요? 네, 많이 깜빡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직업병인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이런 거 아 잠깐. 근데 지금 따로 시합이 없으신 걸로 아는데 예. 이렇게 매일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언제 시합이 잡힐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항상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챔피언 언제 하신 거예요?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4년. 그 이후로 경기가 없었나요? 일단 코로나가 제일 그게 큰 변수였고 협회든 노력은 했는데 붙을 상대가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데리고 오려면은 또 코로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시합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현재도 챔피언 벨트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 현재는 이제 방어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 챔피언을 잠깐 내려놓고 이제 아시아 벨트를 따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체급에서 도전 상대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체급을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근데 체급을 올려서 해도 되는데 저는 목표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동양 타이틀 그다음에 세계적인 무대를 밟으려면 현재 체급을 유지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체급이 무슨 체급이에요? 슈퍼 밴텀이라고 55.200, 55kg. 그 급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계적인 선수들 봤을 때 이제 키나 이제 이런 거 신체 조건을 봤을 때 이 체중이 딱 적절한 것 같아서 이 체급을 정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보다 좀 우리나라는 복싱이 좀 힘든가 봐요. 물론 다른 나라도 힘들겠지만 저희 지금 프로 시장이 많이 죽은 상태여가지고 언제 끌어올릴 수 있을까? 맨날 요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아, 저도 어릴 때 좀 TV 틀면은 좀 경기를 좀 볼 수 있었는데 요새는 TV에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좀 꺾고 오고 이게 좀 재밌는 경기를 많이 보여주면 아마 방송 노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관장님은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럼요. 저는 이제 목표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을 꺾어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짬을 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체중 감량을 위해서 엄청나게 아침부터 뛰고 훈련을 하잖아요. 보통 관장님도 그런 대회가 앞에 왔을 때 그런 훈련을 하는 건가요? 이게 또 기간에 따라 틀린데 이게 만약에 한 3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정말 운동량을 정말 많이 늘려요. 하루에 뭐 3번씩 그러니까 새벽, 오후, 야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양을 소화하죠. 그럼 몸무게를 몇 킬로까지 빼보셨어요? 보통 10킬로 정도 감량합니다. 그럼 지금 몸무게 딱 10kg 빼면 되네요? 13kg? 조금 더 오버됐네요. 그럼 관장님 네. 혹시 챔피언 하셨을 때 그 당시가 좀 선수 생활로서 왕성한 시기였잖아요? 아, 예, 그때 최고였죠. 그때 수익은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도전자 위치였으니까 그때 100만 원
한 달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챔피언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상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받았고 뭐 이거저거 떼서 한 10-80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매달 생계 유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체육관 코치 일하면서 저희 형님도 체육관을 하시거든요, 인천에서. 거기서 이제 형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고 유지할 정도만 벌고 나머지는 운동에 또 전념했었죠. 생계 유지는 해야 되니까 코치 생활하시면서 최소 월급만 받으시면서 한 거네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운동량은 줄었지만 그래도 운동은 할 수 있었으니까 참고 일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 정도 규모로 체육관을 차리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저는 원래 이제 한국 챔피언이 되고 나서 바로 동양 타이틀 도전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일본에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도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국내전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국내전마저도 시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알바식으로 했었지만 이제 저희 가족이 더 힘들어졌어가지고 이제 또 주변에 이제 아버지 아시는 분이 또 이렇게 체육관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차리게 된 거예요. 보통 복싱 선수분들은 세계 챔피언을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체육관을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권장님은 어떠셨어요? 선수는 저는 말 그대로 운동에만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에 100% 전념을 해도 시합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말까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은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랑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든 거죠, 우리 선수들한테는. 관장님은 그럼 복싱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처음 이제 복싱 입문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고 저희 아버지도 운동을 하셨었어요. 아, 아버지도 복싱 선수셨나요? 예, 아버지도 동양 챔피언까지 하셨거든요. 그럼 혹시 학창 시절에 싸움 잘 하셨나요? 아, 복싱을 하고 나서 좀 잘 해준 것 같아요. 싸움 많이 하셨나요? 아, 요즘 많이 안 했어요. 일진이었나요? 일진인데 보니까. 관장님 제가 유튜브 네. 이런 거 봤을 때 복싱 선수한테 맞으면서 되게 아파하더라고요. 네. 진짜 아파서 그러는 건지 좀 연출이 있는 건가요? 진짜 아플 것 같은데요. 진짜 리얼인데 제가 한번 맞아봐도 될까요? 아, 근데 이게 선수가 때리면 정말 아프죠. 네. 그럼 제가 한번 맞아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 보호 장비 제가 착용을 좀. 예, 제가 하고 맞는 게 낫겠죠? 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체형을 한번 해볼 건데 너무 풀스윙은 말이에요. 아, 예, 그럼요. 아, 잠깐만. 아, 형 진짜 맞았다. 혹시 관장님이 한국 챔피언이신 건 알고 계시나요? 알죠. 근데 지금 챔피언 갔나요? 관장님 지금은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또 제가 2시부터 키즈 수업을 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데일러 또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도 뭔가 복싱 선수의 꿈을 갖고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꿈을 갖고 하는 친구들은 없고요. 자신감이나 이제 호신용으로 해서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혹시 학교 가서 싸우고 온 적도 있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절을 또 가르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는 위급한 상황일 때만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한테는 절대 주먹을 쓰지 않게끔 저희가 또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아까 근데 관장님은 학창 시절 때 좀 싸우셨다고. 아, 저는 그때 그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시비가 붙으면은 몇 대 몇까지 이길 자신이 있으신지. 그래도 세 명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친구는 몇 대 몇까지 가능해? 2대1. 반에서 짱인가요? 네. 건드리는 친구가 없어요. 복싱 선수할 생각도 있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회는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혹시 반에서 공부는 몇 등 하나요? 공부가 반에서 1등이요. 공부도 1등인데 싸움도 1등이에요? 네, 공부 잘해요. 관장님은 반에서 몇 등 하셨어요? 저도 1등 했습니다. 뒤에서요. 저도 항상 1등. 어쨌든 1등이네요. 그럼. 혹시 친구는 네. 우리 관장님이 우리나라 챔피언인 거 아세요? 네, 팬텀급. 어떻게 알았어요? 그 체육관에 걸려 있어요.
관장님 혹시 맨날 자랑하나요? 뭔가 좀 자랑 같진 않은데 좀 자랑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관장님 혹시 더 파이팅 보면 댐퍼시롤이나 플리커 잽이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예. 관장님도 그런 필살기 기술이 있나요? 예, 스타일이 약간 일보 스타일이랑 비슷해요. 제가 저는 댐퍼시롤처럼 이런 위빙, 더킹 이런 기술을 많이 쓰죠. 그러면 마시바처럼 플리커 잽이라는 기술은 실제 시합에서 사용하기 좋은가요? 확실히 이거 잽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또 다가갈 때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각도에서 나올지 몰라서. 아, 만화가 아니라 실제로 쓰긴 실제로 써요. 예. 그게 권투 오래 한 사람들은 영화 보면은 뭐 가만히 있다 코피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요새는 없나 봐요? 예전에는 글러브도 되게 얇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8온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폼이 있는데 옛날 이제 70~80년대에는 이 글러브가 더 폼이 없었어요. 로드 FC나 UFC처럼 글러브가 얇은 글러브이고 라운드도 15라운드 막 이렇게 더 길게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많이 다치고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라운드도 줄이고 이 글러브도 아무래도 좀 더 폼이 있게. 네, 저도 좀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봐서 복싱이라는 운동 자체가 위험한 운동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예, 지금 또 보호 장비도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룰도 좀 잘 짜져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누구예요? 키우는 제자 중에 또 하나인데 챔피언도 만들려고 키우고 있습니다. 내일은 챔피언이라는 영화를 보면 영구가 권투를 할 때 칙칙칙칙 입으로 소리를 내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진짜 웃기지만 이거 진짜 우리도 선수들도 뭐 칙칙까지는 아니지만 후후 뭐 슥슥 이렇게 소리를 내거든요. 이게 복싱할 때는 이렇게 호흡을 내뱉어 줘야 돼요. 근데 이걸 좀 웃기려고 이게 칙칙칙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호흡을 내뱉는 이유가 있나요? 힘을 너무 주면 안 돼요. 그 잽이나 카운트를 때 뭐 이렇게 주면은 되게 쉽게 지치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먹을 낼 때 후! 후! 내뱉어 줘야 또 다음 공격도 연결도 잘 되고 체력 안 돼. 선수를 챔피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코치들이 붙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선수가 만약에 우승을 하거나 파이트 머니를 받았을 때 연예 기획사처럼 연예인하고 기획사 사장하고 돈을 나누는 것처럼 예. 복싱도 그랬나요? 아, 예, 그럼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 옛날에는 대부분 선수보다는 이제 그 관장이나 매니저분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동일하거나 뭐 조금 차이로 관장님이 좀 더 챙기거나 뭐 이 정도? 네, 옛날처럼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아, 그럼 옛날에 박종팔 선수처럼 세계 챔피언까지 하신 분들을 만들어내신 분들은 예. 돈을 같이 많이 버셨겠네요? 아마 크게 진짜 버시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파이트머니가 어느 정도였어요? 박종팔 저희 선배님 얘기를 듣기로는 강남 집문서를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를 키워내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투자 가치도 있고. 근데 지금 시대랑은 좀 안 맞죠? 예, 지금 시대랑은 또 많이 이게 또 상반되네요, 이게 또. 돌아봐, 연습장이고. 훈아, 빨리 빠지지.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치는 사람 많이 나오고. 다시. 지금 카메라가 있어서 못 때리신 건가요? 네. 지금은 식사 시간인가요? 예, 네, 지금 이제 짬 내서 또 이렇게 먹고 또 빨리 또 나가서 같이 또 수업 도와줘야 돼서. 관장님은 그럼 올림픽은 출전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로 이제 1등을 해서 우리나라 대표는 됐는데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에서 또 티켓을 따야 돼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 뭐 그냥 3위 안에 또 들어야 또 올림픽 티켓을 또 받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올림픽은 참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올림픽 못 나갔나요? 예, 저희가 이제 한번 프로에 이렇게 발을 담그면 지금 아마추어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또 협회끼리 이제 또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럼 한번 프로에 발을 들이면은 다시 올림픽 출전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해외에서는 이제 그게 좀 자유스럽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후배들이 그래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발전이 많을 텐데. 아, 그럼 만약에 프로도 올림픽을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현장님도 다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보통 다른 스포츠처럼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 혜택은 같습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통상.
헝그리 복서. 그럼 시합 되면은 훈련은 또 따로 해주시는 분이 있나요? 열심히 돈 벌어서 또 해줄 사람 구해야죠, 제가. 그전 챔피언 시합 때 누가 훈련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좀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또 연세가 또 많으셔가지고 지금 너무 버거워 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관절도 안 좋으셔서 저 또 해달라고 말하기도 저도 미안하고. 아, 관장님 오늘 저랑 아침부터 지금 거의 저녁 9시가 넘었는데 하루 일과가 진짜 빡세네요. 그냥 평소 하던 거 애들 이렇게 지내고 있고 또 운동할 시간 또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 운동 하시면은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보통 몇 시예요? 12시 좀 넘는 것 같아요. 하루 거의 14시간, 15시간을 이렇게 나와 계시는 거네요.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이게. 오늘 저와 어찌됐건 하루 함께 했잖아요. 좀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채널이 수상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싱이 예전에는 정말 인기도 많고 좀 많이 부흥하고 이랬는데 저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복싱이 이렇게 후퇴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나름대로 또 복싱이 많이 이렇게 홍보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너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상한 직업 채널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하루 일과를 어떻게 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복싱이란 직업이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도 저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다 힘들게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싱인들 많이 이뻐해 주시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십시오.